최근 교육부가 교권 침해 행위를 막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7곡군 학부모 회장과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달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교권이 살아야지 저희 아이들의 또 학업 생활이나 또 환경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다소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 또는 지시로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쓴다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는 규정에 따라 위축됐던 정당한 생활 지도 권한을 되살린 겁니다. 따로 이렇게 제지를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원 응대 체계도 바꿉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학교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교원은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은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전복입니다.